정강화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도시 조명입니다. 여러분,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강연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루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명 쪽에 제가 강연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옛날 생각도 나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오버랩 되면서 이번에 주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또 코로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 조명의 관점에서 이 COVID-19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생각해야 되나라고 하는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본 의미에서 강연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환경 디자인, 공간과 환경을 다루고 있고요. 세부 주제는 조명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간 브랜딩 관련된 연구와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2000년에 서울시에서 도시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제가 운이 좋게 서울시와 관계를 맺게 돼서 맨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었는데 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조명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시조명의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성숙되지 못한 좀 학문적인 근본도 좀 짧았고 유학생활에서 느끼고 배웠던 점을 가지고 서울시의 커다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도시조명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요.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야간 조명이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들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많은 도시 조명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들이 세워졌죠. 요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온 SLD 라이팅 컨설턴트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이 한국에 있는 도시 조명 마스터 플랜급의 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도시들의 마스터 플랜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어디에 두어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성 뭐 이 부분은 사실 도시전명 역사를 프랑스의 파리에 두고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밤에 여러 가지 범죄와 그 다음에 적들과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 도시조명이 시작되었고 대략 한 17세기 정도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도시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또 전기조명의 발전이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발달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이 이 도시 시티 뷰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다뤄졌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뉴멘트라든지 교량 뭐 이러한 큰 구조물, 도시 구조물이나 도시를 드러내는 어떤 형식들을 많이, 대형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도시조명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자, 이제 이런 구조를, 이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2000년에 서울시의 도시 조명 마스터 플랜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다운 야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큰 틀을, 이제 방향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 당시에 서울의 야경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건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나온 편인데, 굉장히 좀 많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도로 조명이 나트륨 등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렌지색이 주조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시조명이 월드컵 이후에도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너무 이제 과도한 빛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빛공해 방지와 도시조명에 대한 그런 조례를 2010년에 어떤 도시나 중앙정부보다 일찍 만들었고, 굉장히 선구적인 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입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빛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빛 정책과를 도입했다는,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도 선구적인, 그런 선진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조례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 목적으로 되어 있고, 좋은 조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죠. 이 좋은 조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8년에 이온 SLD에서 서울시 좋은 빛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다시 만들 때 측정을 한 건데, 굉장히 많이 문화재라든지 모뉴멘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수변경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야경, 그 다음에 드라마의 배경이 되거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야경을 많이 만들어내서 서울의 야경이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모니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좋은 빛이라는 것은 역시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이제 두어졌고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조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19년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고, 이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사이트에서 인포그래픽으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 민감하게 시민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정보로 이 부분들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세미나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도 오고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주로 야경에 대한 해시태그를 한글 야경이죠. 한글 야경에 대한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한 검색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금 COVID-19 이후에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달거나 한 숫자가 줄은 겁니다. 결국 야경에 대한 해시태그가 줄었다는 것은 야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관련 해시태그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관심은 많으나 해시태그를 올린 숫자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삶에 조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뭐 간략하나마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어메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쾌적성이라고 하는데, 이 어메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메니티라는 부분이 시민의 삶에 들어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조명이 이 어메니티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메니티라는 단어는 아멘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쾌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줬을 때, 어떤 공감을 줬을 때,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여기에 어메니티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어메니티를 그러면 만드는 부분은 뭐 이번에 이 워크샵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다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도시비정책과에서 하는 가장 중시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눈부신 빛들을 제거하는 컷오프, 불필요한 빛들을 제거해 나간다, 그런 마이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티스틱 마인드. 저는 이제 디자인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중시하고 싶습니다. 예술적인 취향.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하고 이런 과잉된 빛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티스틱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이게 LED 보안등 개선 사업을 한 사진입니다. 뭐 성동구 사례도 있고 다른 구 사례도 있는데, 안전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달성됐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티스틱 마인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안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에너지 세이빙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이 아티스틱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2002년 피파 월드컵 때 경복궁에 이제 세계적인 그 VIP들이 오셔서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을 당시에 저희들이 인스톨레이션한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고궁의 정취에 맞는 그런 조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1997년에 이제 수원 화성에 조명, 제가 한국 프로젝트는 제일 처음에 한 건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쉐이드가 강하잖아요.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에 쌓여 있는 저 건물, 옛날 히스토릭한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둠과 빛의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한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을 남기면서 어떻게 쉐입을 부각시킬 것이냐, 또 물에 비친 부분을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타니카 파크의 조명인데, 요건 아웃도어 쪽하고 인도어 쪽 부분, 건물에 대한 조명들이 잘 연계시킨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아티스틱하게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요거는 스트리 라이팅 부분의 압구정 모뉴멘트적인 부분을 집어넣은 그런 라이팅 인스톨레이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압구정 이 로데오 거리가 상업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필요한 빛들도 많이 있고 글레어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작은 글레어, 글레어도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은 굉장히 쾌적한 빛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청담동에 이제 K-스타 로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K-팝이나 K-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한류의 상징적인 도시 스트릿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밝기와 이런 부분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을지로 프리덤이라고 2019년에 그 암스테르담 라이트 페스티벌에 이제 이온이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저기 있는 간판들은 을지로에 실제로 있었던 간판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이온에서 이제 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설치 미술 같기도 하고 암스테르담의 서울을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뭔가 이국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을지로라고 하는 그런 데서 직접 떼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암스테르담까지 가져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성도 있어가지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포절이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강연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아까 인스타그램 검색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저는 조명에 투자를 해야 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정말 조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과 지금 시민들은 집이라는 데 갇혀가지고 재택근무나 뭐 약간 편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 숨쉴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낮보다는 밤에 또 산책 인구는 굉장히 해시태그를 보면은 굉장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도 많이 하시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걷기를 원하세요. 그럼 아름다운 밤에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명에 대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라이프스타일, 이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적인 관점에서 저희 조명 정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모뉴멘트, 교량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토목구정물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근처에 있는 공원과 산책로를 돌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밝기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안과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책로의 조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쳐 있는 마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리옹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인데 거기는 민간 건물이라의 조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시 계획적으로 봤을 때 도시 경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는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조명을 끄고 상점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지금 피폐해진 명동이나 홍대 입구 가보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이 좀 돌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 건물이나 상업 건물이라도 정말 좋은 빛을 잘 구현하고 아름답게만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우리 경관협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침체에도 극복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건대 앞에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이때도 미디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한 사례예요. 굉장히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8년쯤 됐을까요?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IoT나 스마트 그리드 이 스마트 조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아티스틱한 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게 기술이거든요. 테크놀로지가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아트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는 단순하게 멋있다가 아니라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의 생각들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은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는 인공조명이나 자연조명에 빛을 받아들여서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세포들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로드하고 이제 콘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중요한 점은 사람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조도의 기반으로 많이 조명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책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휘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휘도를 그러면 지금까지 중요한 건 알았지만 잘 안 되고 있었던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싸지고 정말 고휘도, 고화질의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휘도 값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LED 조명이랑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걷는 산책길, 또 계절의 변화,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그날 노을이 블루 모멘트냐, 핑크 모멘트에 따라서도 색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인지해서 조명들이 바꿔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뭐라 그럴까요? 아티스틱 마인드를 정말 잘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우리는 조명에 더 많은 시의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올바로 쓰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감성적으로 돌볼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Chang.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는 Q&A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남겨주십시오. 메시지로 해주셔도 되고요. 정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손들기를 눌러주셔서요. 손들기 눌러주시면 저희가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드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고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계속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실 것 아니면 지금 마이크는 계속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발언하실 때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언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비디오만 켜주십시오. 네.
마이크 님이 뭔가 저기 리용을 얘기했었을 때 그 마크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얼굴을 잠깐 보셨던 것 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정 교수님한테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크숍의 마지막 강연인데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시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온라인 참가자분이 질문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죠? 제 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한 말씀 의견이 있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강연 들었습니다. 또 아까 리옹에 얘기하신 사례도 맞는 말이고요. 리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시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명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많은 것들을 더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례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